자, 봄날입니다만은 주식 모니터를 보고 계시노라면 뭐 행복한 분들도 계십니다만 어쩔 때는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 드린 순서를 가집니다. 먼 나라 이웃나라 투자 여행을 떠나보는데요. 오늘은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신한종 팀장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미국을 가는 것 같은데 미국 다녀오셨죠? 네, 지난주 워싱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죠? 네, 뉴욕, 워싱턴 뭐 등등 다녀왔습니다. 가신 김에 뭐 트럼프도 좀 만나보고 하시죠. 예, 백악관에서 한번 물어봤는데 바쁘다 그래서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무역 전쟁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근데 사실은 뭐 트럼프를 굳이 만나보지 않더라도 미국 워싱턴이라든지 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실제로 어떤 분위기였어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제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은 이제 어떨 때 나오냐면요. 이제 1위 패권국이 2위국하고 격차가 점점 줄어들면서 아하. 두 번째는 위기의식을 느낄 때.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국가 경제, 뭐 그걸 국가 경제력을 측정하는 뭐 요소들이 많지만은 전체적으로 절반 수준을 넘어오면 미국은 맞습니다. 항상 네. 2위를 압박하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80년대 일본이라든지 그렇죠. 70년대 뭐 소련이라든지 그래 왔는데 이번에 중국이 딱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 과거랑은 저의 생각에는 좀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역사가 긴 나라하고 예. 가장 역사가 짧은 나라하고 지금 붙은 건데요. 예. 그렇죠? 미국은 지난 25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쇠퇴된 적이 없던 그렇죠. 모든 경쟁자를 저 압도적으로 제압했고요. 자, 일단 1930년대에도 영국과 미국이 실은 미국이 앞서고 있었는데 패권이 바뀌는 과정에 생겼던 것들이 예. 있고요. 그다음에 71년에도 이제 잘 나갔던 미국이 프랑스와 독일이 갑자기 부상하는 걸 보고 예. 베트남 전역으로 엉망이 됐을 때 예. 실은 두려웠기 때문에 닉슨 독트린. 예. 그렇죠? 금태환 정지하고 관세 때리고. 예. 그래서 실은 효과적으로 억눌렀고요. 예. 80년대는 일본이 무서웠습니다. 그렇죠. 그때 일본도 독일도 효과적으로 플라자 합의 등등으로 통해서 제압했고요. 예. 소련도 제압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닥쳐올 중국은 예. 이 만만치가 않기 근데 저기 때문에. 한국도 들어가 있는데 한국은 좀 빼주십시오. 한국이 뭐 미국에 뭐 미국을 위협하고 그런 적은 없죠. 네, 그런데 이게 동네북이 돼가지고 예. 이게 참 우리 중국의 블록체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게 계속 타격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아, 상황이 그래요?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인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또 하나가 경기 침체 때 보통 나옵니다. 아하. 대공황도 그렇고요. 예. 80년대 또 70년대도 그렇고요. 아니, 근데 순서가 무역 전쟁을 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상황이 거꾸로 안 좋았을 때안 좋았을 때 그게 오히려 닫아버린 겁니다. 자본주의 길게 역사를 봤을 때요, 한 200년 동안 예. 그 자유무역주의가 실은 대부분이 아니었고요. 예. 보호무역주의가 실은 대부분이었고요. 그게 대세고 맞습니다. 가끔씩 자유무역주의를 한 겁니다. 이런 거 봤을 때그 처음에는 자유무역 예. 하다가 상황이 안 좋으면 그냥 닫아버렸던 것들인데요. 그래서 더 악화된 거죠. 대공황 이런 것들. 그런데 70년대 룰을 바꿔버렸고요. 예. 금태환 정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근본이제도를 근본이 없애버렸다는 없애고 거죠. 변동완료 이제 가버린 닉슨 거죠. 때. 예. 그다음에 85년대는 플라자 합의로 저 독일과 일본한테 환율을 절상시키면서 예. 완전 압도적으로 눌려버렸던 건데 지금의 중국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미국은 항상 몇년 동안 평가를 받아야 돼서 선거 때문에 예.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중국은 권위주의 국가죠. 그렇죠. 이제 또 장기 집권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버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군사력은 2040년이 가야지 중국이 압도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경제력은 상황에 따라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직 모르지만 앞으로 10년이 되게 중요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그 명분이 그거더라고요. 지금 앞으로 네. 10년이 중국이 정말 맞습니다. 세계 원탑이 될수 있느냐 아니냐 이거 뭐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내부의 분위기는 네. 그래서 시진핑이 더 오래 해야 된다 이게 명분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 이슈가 파국으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예.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잽을 날리고 있다가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물 경제를 뭐 심각하게 저기 막 망가뜨리기는 어렵지 몰라도 예. 금리 시장의 중요한 변동성 이슈로 작용하면서 계속 발목을 잡는 요소로 점점 높아질 거기 때문에 예. 이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는 게 예.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닌 거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데
얼만큼 심각하고 얼만큼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건지가 이제 문제인데요. 네네. 근데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트럼프는 협상가다. 네. 트럼프는 절대 파국을 만들지 않는다. 결국 11월 중간선거 용인데 네. 이 중간선거를 트럼프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오히려 네. 시진핑이 적당히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관점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그 많은 저기 트럼프를 협상가로 장사꾼으로 보는 의견에 좀 반대하는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기업을 경영할 때는 경영자였지만 지금은 국가를 경영합니다. 예. 여기는 군사력도 있고요. 또 외교가 들어가죠. 협상으로 해서 그 돈을 더 벌겠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 이거는 총체적인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예. 정치, 경제, 무역 뭐 또는 외교 전략을 통해서 지금 향후 10년, 20년이 될지 모르는 파워가 넘어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찍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의 그게 반영하지 않으면 다음번 이번 중간선거도 그렇고 다음번 재선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 보시면요. 지금 보궐선거 한 몇 달 동안 한 거 다 졌습니다. 그렇죠. 예, 민주당이 다 졌어요. 텃밭에서 졌습니다. 예. 지금 지지율은 민주당이 47%, 공화당이 40% 격차가 많이 납니다. 저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기에 따라서 뭐 여당이 특정 여당이 뭐 한 70% 나올 수도 있고 네. 야당이 10%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은 양당제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50대 50이 기준이죠. 맞습니다. 근데 저 정도 46대 40으로 벌어진다는 건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요거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자, 지금 상원은요. 예. 네. 이번에 3분의 1만 뽑습니다. 3분의 2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바뀐다 하더라도 네. 공화당이 저기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다 바뀌는 게 아니니까. 네. 선거구를 그래서 몇 명만 더에 따라서 네. 3분의 1만 선거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근데 하원은요. 저 선거를 전부 다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민주당이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여론대로 간다면 예. 아, 민주당이 잘만 하면은 예. 아주 잘하면은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하게 됐을 때 예. 트럼프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잘못하면 탄핵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레임덕 간주, 레임덕. 레임덕도 그렇지만 예. 탄핵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시끄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대로 간다면 예. 아마 그 상원은 공화당. 네.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이렇게 되면 의회가 교착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아. 트럼프의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기 싫은 예를 들면 어려운 뭐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도 탄력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예. 그냥 그대로 간다면 지금 같은 트럼프 정책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것도 골치 아픕니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예. 중간 선거만 되면 끝나냐? 예. 그게 아니고 실은 더 중요한 게 2020년 대선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데요. 예.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 박빙이었던 경합지대에서 트럼프가 이겼던 지대가 네. 이제 러스트벨트도 있었고 이번에 갔던 데도 있었고 플로리다도 있고 뭐 등등인데요. 네. 여기에서 이것만 관리 잘하면 네. 다음번 또 재임됩니다. 예를 들면 거기라는 게 뭐 오하이오라든지 펜실베니아 뭐 이런 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데잖아요. 네. 그 남부 농산물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네.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사를 보면요.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지지율이 지난주에 봤더니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네,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놀랐습니다. 41%? 38까지 내려갔던 게 지금 42%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거는요. 트럼프 경제정책 지지율이 거의 급등했습니다. 그러네요. 지난해 감세 이후로 네. 50% 넘었다가 찬성이, 지금 조금 찬성이 반대보다 더 높네요. 훨씬 높습니다. 네. 트럼프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실은 미국 사람들이요. 지금 웃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무역전쟁 붙으면 일단 우리는 뭐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고요. 사실상 뭐 주가도 올랐고 맞습니다. 또 집값도 빠지는 것보다는 오른 게 좋은 거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네. 트럼프는 네. 전체 미국 국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나를 찍어준 사람, 나한테 돈 준 사람 콘크리트 지지층 맞습니다. 그 공화당 지지율을 보시면 예. 지금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국민들은 반대하는 데는 많은데요. 압도적이네요. 공화당은 지금 압도적입니다. 예. 얘들이 중요합니다. 예. 자, 지난번에 트럼프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인정한 이유. 예. 돈 줬던 유태인들. 예. 자, 자기한테 돈을 줬거나 예. 나를 찍어줬거나 예. 얘한 이쪽한테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이 스탠스가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그리고 유태인들은 뭐 압도적으로 지지하겠죠. 예루살렘 예. 그 유태인의 본향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 특이한 차트가 예. 하나 있는데 보시면요 예. 미국인들이 도대체 지금 무슨 뭐에 관심이 있나 자, 보시면요 경제냐 예. 아닙니다. 자 제일 많은 게 헬스케어긴 한데요. 예. 요거를 잘 보시면 이게 저 민주당이 관심 많아서 그렇지 공화당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오바마 케어 어디가 공화당입니까? 몇 번째 컬럼입니까? 예, 여기가 디모크래시 민주당이고요. 예. 바로 오른쪽이 이게 공화당입니다. 아하, 예. 자, 그 다음에 뭐냐? 경제는 실은 이제 많이 관심이 좀 내려갔고요. 예. 실은 테러입니다. 테러. 이민, 중동, 북한. 특별히 테러도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관심이 많습니다. 해요. 그런데 공화당에 제일 관심이 많은 게요. 예. 밑에 보시면 모렐러티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게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저게 뭡니까? 그 무슨 낙태라든지 뭐 이 동성애 뭐 이런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실은 이제 미국 정치 문화가 되게 특이한데요. 예. 국내적으로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예.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켈빈주의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바로 이건데요. 예. 1960년대 그 민주당 주도로 진보적인 세력이 등장하고, 예. 자 젠더도 그렇고 성애 동성애도 그렇고,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전통적인 미국의 보수적인 가치, 미국적 가치라고 하는 예. 것들이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80년대 레건 이후로 신보수가 묻혀서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이거를 다시 돌이켜야 된다라고 보수가 결집을 한 거, 그러니까 아까 모렐리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이런 것과 더불어서 미국이 우리가 보시면 상당히 일방주의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는 못 느꼈던 게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그 왜 그러냐. 미국은 실은 항상 일방적이었습니다. 예. 자기 위주로 생각을 했죠. 예. 그 이유는 실은 켈빈주의라고 하는 이런 특색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예. 1775년에 독립전쟁을 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미국은 가나안 땅이에요. 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아. 자기가 출발했던 유럽은 소돔과 고모라는 악의 소굴이고 네, 부패했고 네. 타락했기 때문에 쟤는 안 되는데 우리는 됩니다.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는 선이고요. 올바른 겁니다. 우리를 막아서는 것들은 악이다. 악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구분이 확실한 이 의식 때문에 네. 그 뒤로 대외 정책에서 네. 오판을 한 경우가 많죠. 어허. 그게 이제 60년대 베트남입니다. 아하. 그전에 뭐 나치 일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베트남 전쟁에서 오판 남미에서 좌파 정권이 들었을 때 그다음이 이란 이라크입니다. 실은 그다음이 북한이었죠. 북한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네. 어려웠던 겁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자 중요한 지금 차트가 저 네. 서베이가 나왔는데요. 네. 트럼프의 북한 대처가 잘하고 있냐는 아직도 43-49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네. 지난주 나온 건데요.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하는가. 찬성이 압도적이네요. 63%가 나와버렸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게요. 네. 그 전에 보시면 자 작년 말이 실은 되게 위험했습니다. 이게 네. 가능하지 않다. 네. 이게 올라간 건데요. 네. 자 외교가 안 되면 군사 옵션을 선택해야 되느냐. 선제 타격입니다. 네. 작년 9월, 10월이 상당히 위험했던 이유가 군사 옵션을 선택해야 된다는 미국 국민들의 지지가 거의 60%까지 갔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외교사를 이제 공부를 해보면 네. 유럽은 전통적으로 국내 정치와 대외 정책이 따로 놀았습니다. 다른 논리로 갔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 중국 같으면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따로 놀 수 있죠. 근데 미국은 특이하게도 대외 정책의 결정이 거의 국내 이슈에 의해서 결정한 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내부가 중요한데요. 아. 이게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민주당도 싫어하고요. 공화당의 강경파도 싫어합니다. 못 믿으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예. 저희들은 그 지정적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들이 국민의 지지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 믿고 갈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저희 지금 워낙 강세. 트럼프도 매일 출근하면 저런 그 통계 숫자를 비서들이 다 보고 할 거 아니에요. 봅니다. 국민들이 예. 뭘 원하는지 다 읽고 정치적인 행동이나 외교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게 실은 원화 강세의 또 중요한 요인으로. 그래서 5월에 저 정상회담이 일단 될지 지연될지는 봐야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저희는 저 지정적 리스크 완화, 빅딜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달러도 좀 약세로 가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원화 강세도 그런 축선상에서 이해해야 네.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신한종 팀장이 증권회사의 해외 투자 전문가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외교 안보 전문가와 이런 류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일단 5월에 만나기만 한다면 성사만 된다면 획기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가능성이 많다. 예전처럼 뭐 핵사찰에서 5년 시간 끌고 그다음에 뭐 또 육자회담 이런 류의 해법은 김정은도 트럼프도 그런 해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한 방에 일괄타결하는 뭔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성사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맞습니다. 문제인데 그게 지금 분위기로는 지지로는.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는 거에 대해서 60% 이상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이렇게 주장하겠군요. 맞습니다. 그전에 실은 이라크 전쟁에서 오판했던 그 경험과 그 상처가 예. 10년밖에 되지 않았기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실은 신중해진 상태고요. 아하. 그런 것들이 아까 그 국민들의 여론조사로 예.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다른 것 같아요. 이 국제 정세에 대한 분석도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가 하면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하면 너무 정상적인 어떤 그런 또 이념이 개입이 되는 어떤 그런 분석들을 하다 보니까 줄을 서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북 간의 북미 간의 정상회담은 미국 사람들이 일단 큰 폭의 격차로 지지하고 있고 그것이 북미 간의 어떤 결론을 내리는데 힘이 되고 또 그것은 우리 한국으로 치면 원화 강세 또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소라는 측면에서의 우리 주식시장의 기회 이렇게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신한종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